기도는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많은 걸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많은 것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기도를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게 막 문제 터져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걸 자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건강, 뭐 여러 가지 경제요. 일단 내려놔요.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요.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번 메시지 설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고요.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것과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참된 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요 그 눈 감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내려놓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인생 자체가 절대 짐진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짐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라도요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요 뭔가가 자꾸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꾸 뭔가 운명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상태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무거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적인 우리의 삶의 상태가 자꾸 질병과 정신,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뭐가 오냐?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요 일곱 배로 가중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면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교회를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녀줍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종교의 짐이 또 일곱 배로 가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안 빠지면 직분도 맞습니다. 세례받고 조금 연세가 있으면 서리집사 됩니다. 그러다가 안 빠지고 헌신하고 조금이라 하면 중직자가 됩니다. 그럼 그 직분 자체가 뭐가 되냐? 축복이 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내게 아니고 남편이 내게 아니고요. 자녀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여러분이 사장인 줄 아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사장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장 되는 순간 여러분이 대표 되는 순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뭘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쉴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옥하는데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고통을 당하니까. 이번 주에 어떤 분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그분 찾아갔거든요. 내가 가서 이제 가만히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올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기도하고 찾겠다, 그리고 답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쪼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수고하고 무거우고 고통을 지고 가는데 행보자로 말한다. 말이 맞습니까? 고통이 있는데,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왜 행복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거든요. 근데 다 끝냈다는데 왜 내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길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내가 응답으로 체험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새가족이나 신앙생활 좀 하다가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에게 하나만 딱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속에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결론 내린 거, 그냥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아이가 뭐 이거저거 문제 왔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 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기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하나님이 꼬여있고 엉켜있는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꼬여가지고요. 풀려고 풀었는데 더 꼬여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힘 얻고 은혜 받고 이랬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끝난다, 그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사실 기다리기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밤늦게 뭘 요구해도 부모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말 찾는 거죠.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을 통해 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산업처, 직원들,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 복음 없이 틀림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을 지고 가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말할 데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응답받으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만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 오는 걸 보고 불신자가 따라옵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말을 불신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줍니다.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가 여러분 말을 듣고 살아나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히브리인이거든요. 이집트의 신, 애굽의 왕, 그건 세계를 움직이는 왕입니다. 그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 반지밖에 없으니까 반지를 탁 끼워주면서 네 말 한마디에 애굽이 다 움직이게 해줄게. 네 오늘부터 총리해라. 세상에 그런 법은 없거든요.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갖고 총리가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 감옥이라는 고난과 환란을 통과시키면서 누구 앞에 세우냐? 바로에게 세우는데요. 노예를 거쳐가면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많이 배웠고요. 하나님이 공부시킨 학교가 그 노예살이 감옥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망가실랍니까? 도망가면 또 다른 게 기다릴 텐데요. 도망가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너무 힘들어 군대로 도망갔거든요. 군대로 도망가니까 제 직속 상관이 중령이에요. 그 여자분은 모르는데, 모르세요. 중령이 뭐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궁화 두 개거든요. 그 위에 최고 위에가 별 세 개짜리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그냥 군대에서 뭘 배웠냐? 말을 안 하는 걸 배웠습니다. 내 세상에 막 투덜투덜 많이 했거든요. 막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아 이래서 힘들어 내가 이제 갈 데가 없구나 군대로 가야지. 군대를 버티다고 나이 들어가 가끔 그러니까 내 위에 고참이요 20살 자리라요. 아 나 죄송합니다. 야마 도는 거 있죠. 사투리인데 나이 새파란 게 야 일로 와. 그럼 왜 해야 돼요? 그 이제 왜 가기 싫은데 어쨌든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도망곳이 군대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도망가면 더 큰 게 기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 많이 하면요 하나님 입 다물게 한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말 안 그때부터요 말을 잘 안 합니다.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거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거를 왜 그럼 여러분에게 허락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 써야 됩니다. 방법 찾아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찾아가서 말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237을 살리는 곳에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모세는 80대 부름받았잖아요. 나이 그 핑계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 핑계입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만 찾으면 돼요. 찾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 들립니다. 내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내 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모든 환란이랍니다. 4절에서 6절을요.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이유가 있죠. 그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그 환란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저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요. 왜 전도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냐. 남이 안 당하는 특별한 문제, 사건.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남들은 없는 이 문제, 이 고통, 이 수고스러움이 왜 나한테만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이 말이 딱 이해돼요. 제가 먼저 겪어보니까 겪어보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말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방접종 아시죠? 먼저 맞아본 사람이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환란을 겪으면요, 그 환란 통해서 반드시입니다. 이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과정이 환란입니다. 그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복음 받을 때가 많죠. 저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문제와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으로 완전히 갔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세상으로 딱 넘어가려 그러면요, 하나님 막아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그때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세상으로 완전히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없어. 다 거짓말이야. 왜?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완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도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요, 여기를 딱 넘어가면 이제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되면 하나님 막아요. 사람을 통해서 탁탁 막아요. 아니면 딱 문제와 환란을 통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많은 고통과 환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투성인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당하는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 예배 속에만 있으면 많은 위로가 와요. 그럼 단순히 위로냐?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을 싹 다 여러분 중심으로 다 살리게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요, 혹시 복음을 모르고 밖으로 나왔던 사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도록. 앞으로 중요한 전도자로 설 때 진짜는 그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당했던 환란과 고통이라면 우리가 복음도 알고 살아야 될 사명도 있는데 오는 곳 고난이 있거든요. 이거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견뎌가도록요. 왜?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 9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그냥 환란이 아니고 그냥 고난이 아니고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그냥 고난이 심한 고난인데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다.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하죠? 자살하죠. 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근데 그 자살하는 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자살할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죠.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누가 넣냐? 영적 존재인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왜요? 살 소망이 없어요. 살지 마. 죽는 게 제일 좋아. 정말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냐? 사형 선고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선고, 사형, 끝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런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여자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다, 자녀가 여러분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한다, 행복하죠.
그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럼 불행합니까?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없으면 그럼 불행한 겁니까?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조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살아가는데. 근데 행복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 없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환난과 고난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환난과 심한 고난을 당해서 아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함과 소망을 주려고요. 아니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평안입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새가족을 만나거나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 보면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힘들죠. 어떤 분은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더 망한대요. 제가 처음에 그 목사로서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있을 때는 너무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하시죠? 들으니까. 정말 그럼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 물질, 성공,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바꿔가는 거예요. 과정이 그 세상적인 각인뿌리 체제를 하나님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죠. 바뀌어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 완전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도 똑같은 말이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 가잖아요. 인생이 혼란도 없고 고난도 오는데 심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왜 낮추시고 왜 너를 시험하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함이라. 그러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자녀에게 뭘 하라고 탁 했는데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럼 피할 길을 열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연 거기에서 또 감당을 하잖아요. 그럼 축복을 줘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과 축복을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도가 왜 힘이냐 할 때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복음 잘 모를 때 신앙이 아이 같은 초신자일 경우에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산이 제 인생의 새가족 같은, 뭐 직분은 전도사였지만 내가 부산에서 있었던 모든 것, 내가 부산에서 들었던, 부산에서 배웠던 그거를 오산 와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열매가 안 나요. 그거 갖고 전도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위에 목사님의 전략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려 했거든요. 그게 됩니까? 그래 안 되거든요. 시간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 정말 전도하러 왔는데 왜 안 됩니까?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그 복음과 다락방, 목사님 말하는 그 전도와 이 다락방은 되는 거라고 봤는데 왜 저는 잘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양심에
내 것 위에 엎어가지고 자꾸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사람 앞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에 나는 지금까지 들었던 거, 봤던 거, 배운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전도사가 물어본다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이 집사님이 나보다 전도 잘한다 할 때는 저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 듣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뭔 말인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냥 끝나면 기분 좋아요. 왜? 오래 했으니까. 3시간 했거든요. 아무도 없어, 교회. 나밖에 없어. 이런 식입니다.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허전하고 하면 할수록 뭔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가 쉬운 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처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는데 그걸 적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어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적었다니까요. 듣는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하나 깨달아지는 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랑 내 기도가 너무 다른 거 있죠. 목사님은 세계복음하고 나는 등록금 기도하고 있고요. 난 지금 학교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완전히 뭔가 기도 제목이 다른 건 거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세계복음만 기도하면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뭐 등록금 생기고 뭐 결혼도 하고 뭐 다 될 수 있는 건가? 약간의 그런 좀 동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다른 것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안 그런 척 가만히 있잖아요. 난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걸 들어주겠지. 이건 하나님 기뻐 안 하겠지.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게 됐어요. 말씀을 몇 번 들었냐? 하나의 메시지를 300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만 계속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서 예배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라고, 답을 주시라고, 어디로 갈지 길을 보여달라고.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께 장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가만히 그냥 예배 속에 있어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듣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아 이거는 좀 기억해야겠다 그런 게 없습니까? 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든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든지 아니면 단어를 기억하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를 한 시간 드리는데 거기서 이게 없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영어를 외워도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 예배를 참여하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면 예배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그거를 적어놓고 시간을 고정해놓고요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 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갈등 속에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적었으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사건 속에 답답하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몇 분에게 기도 제목을 쭉 적어주면서 하루에 세 번만 읽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서 약을 드시잖아요. 그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전에 제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빈속에 먹으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침을 안 먹는데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속이 안 좋을 거래요. 그럼 약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라뇨. 저보고요. 아니 제가 질문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야기하는데 너무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요. 이분이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약을 먹으면 약효가 쭉 어느 정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다가 점심쯤 되면 약효가 떨어진대요. 떨어질 쯤에 점심 때 약 먹으면 약효가 그냥 계속 간답니다. 가다가 저녁쯤 되면 떨어지죠. 떨어질 때쯤 저녁에 약 먹으면 또 올라가서 쭉 간다는 겁니다. 약효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그 질병이나 그 문제를 빨리 넘어가도록요. 나 그 말 듣는데요. 영적으로 해석되는 맞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문제 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되지? 막 답답해요. 두려워요. 그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때 내 생각 마음이 무겁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게 내려놓으면서 뭔가 평안이 오는 겁니다. 쉼이 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진행할 때에 불안하다 그러면 진행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일을 계속 벌려갖고 진행을 하는데 불안하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도요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믿는 분,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이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요 몸이 병들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일을 계속하고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몸이 문제옵니다. 많이 움직이는 동적인 사람이 정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깨지냐? 약한 부분이 정신이다 그러면 정신으로 깨지고요. 몸이 약하다 그러면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무너진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다 어렵습니다. 몸이 병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신과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럼 영적인 것도 흔들려요. 교회를 못 오고 이러니까 진짜 구원 받았나? 이 정도까지 가요. 사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중하는 힘을.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학업을 두고 하나님 오늘도 학업 속에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을 달라.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직분자들 제가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이 단어입니다. 사모노래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도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따라다녀 보니까 목사님이 캠프 때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강단에 나왔던 메시지 가지고 언약을 좀 강단 메시지를 정리한 언약 기도를 해라.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직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세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와 목사님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전도 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적어줘라. 그렇게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주일날 여러분이 녹취록을 가져가면 뒤편에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 형식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맞춘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기 엄마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엄마들의 관심이 아이에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 부분입니다. 오후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때 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자기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요. 그렇지. 그 렘넌트 7명을 놓고 본인이 기도하는 걸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딱 듣는데 그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뭔가 내만의 기도문을 만들 때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제 그 컴퓨터에 보면 USB에 2005년도부터 저하고 양육을 받았던 사람, 그때 성도였는데 지금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의 기도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출력하면 한 몇백 장 될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기도문 만들어 갈 때 보면 2005년에 누구누구 성도,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지금요. 누구누구 장로, 그분이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걸 한 번씩 들어가서 봐요. 아,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위에.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 들었으면 정리를 좀 하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현장의 구역이나 예배를 가보면 대표 기도를 들을 일이 많습니다. 다른 분이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그 기도가 FM이다, 표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정말 기도 들어보면요 내용이 딱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은혜로워요.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여러분이 가진 직분 보면서요 제자로서도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응답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헌신하는 중자분들, 교육자분들, 중요한 사역자분들 반드시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개인의 제목이 돼야지만 역사를 합니다. 가요 장로님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는 그냥 어떤 축복의 내용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사정을 목사님 모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사정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목사님 알도록 만듭니다. 왜? 그래야지 기도가 진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사를 간다, 자녀가 결혼한다, 군대를 간다, 아니면 학교를 입학한다, 어디를 간다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상황과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께. 그래야지 여러분의 업이 교회 제목하고 일치가 됩니다. 왜 내 삶과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느끼시냐? 모르는 거예요. 그 사정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역을 다니면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거를 팩트, 사실만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데 내 모든 사역에 집중을 다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정이 있다, 목사님과 면담을 잡아서 목사님 면담을 받아서 기도를 받도록, 또 중요한 거 있다면 목사님 메시지를 받도록. 그래야지만 진짜 응답이 와요. 강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과 여러분 일이 통하면 그게 이제 응답이 온다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자분들, 중요한 분들은요, 미래를 놓고, 미래가 뭡니까? 600지교회를 놓고요. 경기남 지역 재앙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헌당, 그리고 우리 복음 대통령이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좀 깊은 고민을 하면서요, 600지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좀 펼쳐나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의 10분의 1인 60지역을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세밀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쭉 짰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는 사람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 펼 나갈 거니까 같이 뛰어자. 같이 보자. 같이 이렇게 똑같이 맞춰가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쉬는 기도는 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답답함, 문제, 환란, 사건 이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 하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쉬는 겁니다. 결정하지 말고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는 통보죠 하나님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다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아리송하게 막 헷갈리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나가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생각에 뭘 주시는지를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질문을 바로 하면 틀림없이 정확한 답이 옵니다. 찬송가 364